짠!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트라이앵글 랩의 핫엔드 시스템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리얼리티 K1 프린터에서 트라이앵글 랩의 핫엔드를 쓰면 출력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받아서 한번 구매해본 제품입니다. 일단 구성 제품을 좀 보면 먼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썸멀 그리스, GD460이라는 썸멀 그리스가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건 좀 재밌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즐이 들어있습니다. 노즐. 네, 이건 MK8 아마 규격일 거예요. 얘는 그 크리얼리티 순정 K1용이 아니고 핫엔드 자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들어간 노즐도 호환이 바뀌어야 되는데 MK8, MK8 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그 CHT라고 하는 CTH? CHT? 고속 전용 노즐은 아니고 그냥 기본 노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게 황동인지 구린지 황동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노즐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조립을 위한 이런 키트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핫엔드인 것 같아요. 네, 핫엔드 핵심 부품 상당히 작죠. 네, 이게 근데 효율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라멘트가 들어가고 이 노즐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요 안에서 용융을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 블록이 있습니다. 고무 블록 여기 이렇게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 같이 보이고 그리고 육각 렌치가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실제로 온도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열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직접 설치를 해주는 구조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또 보면 여기 요철이 있거든요. 단차가 있거든요. 단차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딱 껴지는 구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고무 패킹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그러면 하나 더 있어요. 이 조립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설치를 하려면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조립 방법을 찾아볼까? 나오네. 어셈블리 튜토리얼. 요거를 미리 아래에 넣어주고 그쵸? 이건 맞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고 서머를 이 서머는 이 세라믹 히트와 이 세라믹 히트와 닿는 면적 부분에 닿아주고 서미스트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이렇게 안에 넣어준 다음에 요거 이렇게 서머를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 클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클립으로 딱 고정을 시켜주는 구조군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낄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아 그냥 고정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서머를 껴주고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끼면 되는 것 같고 그쵸? 이렇게 해서 서머를 열어서 미세하게 좀 구멍을 내서 짜주겠습니다. 이만큼만. 자 그리고 여기를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서머를 이쁘게 잘 펴바르고 이건 말 그대로 열전도가 잘 돼서 온도가 잘 올라가게 하는 용도겠죠? 세라믹 패드와 연결을 되는 부위에 자 이게 서머를 바르는 거를 또 잘 발라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 고정하는 걸 클립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에는 서머 온도 측정하는 센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좀 미리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끝까지 올려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네, 끝까지 올리는 거 아니고 한 이 정도까지만 고정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머리 삐져나온 부분들은 좀 닦아주고 어쨌든 이 핫엔드 부분과 이 본체 부분과 이 세라믹 그 패드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결착이 잘 되고 빈틈이 없이 열전도가 잘 되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머를 나중에 쓰게 될지는 모르니까 보관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K1에다가 기존의 핫엔드를 제거하고 이렇게 딱 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딱 껴주고 그 다음에 이 노즐을 연결한 다음에 노즐 바로 연결해도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K1 핫엔드 노즐 시스템보다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정을 한 뒤에 나중에 이 고무 파킹만 딱 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트라이앵글 랩에 이 핫엔드를 설치해주기 위해서 기존의 K1에 장착을 해놨던 핫엔드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기존에 열심히 열의를 했더니 이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죠. 특히 이 노즐 부분은
새어나온 필라멘트 등에 의해서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사실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좀 그래도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퀄리티에 영향을 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끼거나 뺐을 때 하는 구조가 얘가 그래도 좀 더 어려워 보이죠. 네, 트라이앵글 랩 자체가 좀 더 편해 보입니다. 근데 크기 자체는 얘가 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되게 좀 작죠. 근데 이게 온도가 좀 더 다 잘 나온다고 하니까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장착됐을 때 높이는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 이 트라이앵글 랩의 하드넷 시스템이 좀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새로 교체해 주고 나서는 거의 똑같나? 거의 똑같다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똑같은데 그래도 레벨링을 다시 꼭 해줘야겠죠. 그다음 무게도 한번 재보면 갑자기 또 이 무게 차이가 좀 궁금해지는데, 원래 K1에 있는 하드핸드 시스템의 무게는 대략 8g 정도 되고, 트라이앵글 랩의 하드핸드 시스템의 무게는 17g으로 한 1g 정도 가볍습니다. 무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신형 하드핸드인데 뭐 좀 까서 보면 디자인이 좀 다르죠? 이게 하드핸드도 한 세 종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완전 초기 모델 아니고 한번 부러뜨려 먹어갖고 중간에 개선판을 받은 건데, 이게 지금 최신으로 받았던 K1의 순정 하드핸드 시스템이거든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조금. 아마도 이것도 좀 개선이 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트라이앵글 랩 걸 샀기 때문에 트라이앵글 랩을 좀 써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장착을 해주고 한번 실제로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결을 완료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 체결을 실제 해보는 과정에 느낄 때 난이도는 크렐리티 순정 하드핸드보다 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영상을 다시 잘 보니까. 그래서 좀 장착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좌우에 이 나사의 텐션을 잘 유지하면서 정중앙으로 정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설치해놓은 상태인 거고, 이제 여기다가 고무 파킹을 연결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 출력이 잘 익스트루딩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저 고무 파킹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필라멘트를 다시 넣어주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트루딩을 하고 노즐 히팅을 하고 있고 240도로 설정을 해서 지금 온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필라멘트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쭉 들어가죠? 네, 잘 들어가고 있고, 아, 예, 잘 나오네요. 네, 장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만져보니까 아, 또 상당히 매끈하게 잘 나오네요. 네, 확실히 이 하드핸드가 바뀐 것만으로도 안에 내부 용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무 파킹을 껴주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나오고 나면 이게 있죠, 요거? 요걸 이제 껴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나왔으니까 이거 끄고,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이쪽 보면은 이쪽 케이블이 있는 쪽이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심히 껴서 한번 테스트 출력을 볼륨 스피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출력을 해봤습니다. 먼저 맥스 볼륨 스피드만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체감상 뭔가 순정 하드핸드에 비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잘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 보시고 있는 데이터는 맥스 볼륨 스피드를 10부터 30까지 출력을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낮은 속도에서는 링이 이렇게 보이는 아쉬운 점이 보이고, 여기가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가 10, 얘가 20이니까 여기가 15, 이게 25 정도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기본 하드핸드 설정이 23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 25 정도부터 약간씩 압출 불량이 발생을 하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꽤나 준수하게 출력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0까지도 놔두고 써도 좀 무방할 것 같아서 한번 30부터 60까지도 추가로 출력을 해봤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이 트라이앵글 하드핸드 시스템도 기본 노즐만 활용해서는 압출량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하드핸드를 많이 사용해 오신 분이 조언해 주시기로는 또 이제 OT 노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출력을 할 수 있는 압출량 자체가 좀 좋은 노즐을 이용했을 때는 더 좋은 속도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기본 노즐을 이용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스 볼륨 스피드 자체가 한 30을 넘으면은 여러 처참한 문제 생기기 때문에 한 최대한 30 정도 놔두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한 5 정도로 좀 안전하게 설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럼 추가로 체스트 출력을 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요 데이터는 벤치 데이터로 뽑은 건 아니고 제가 좀 필요해서 모델링 데이터를 출력을 해본 건데 약간 차이가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요 데이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순순 프로파일로 뽑아본 데이터인데 지금 맥스 볼륨 스피드 자체를 제어를 하고 최대 속도를 한 110 정도로 맞춰 출력하다 보니까 출력 자체는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링잉 이슈들이 좀 발생한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죠. 그래서 속도를 좀 늘려봤습니다. 속도를 좀 늘려서 거의 한 300까지 좀 빠르게 뽑아봤습니다. 여기 300을 뽑았을 텐데 보시면은 링잉은 줄어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면쪽을 보면은 링잉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뭐 여러 번 K1 프린터의 단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확실히 출력 퀄리티 부분이 속도를 늘리니까 조금 아쉬워졌습니다. 링잉은 줄어들었으나 결과적으로 출력 퀄리티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200까지 줄여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 300이나 200이나 거의 비슷한 느낌. 200이 약간 더 정갈한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좀 올록볼록하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내부에서 그 인필 부분을 약간 디자인을 바꿔보면은 좀 다른 디자인으로 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부 출력물이 좀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런 건 좀 개선이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르카 슬라이스를 뽑아봤어요. 오르카 슬라이스로 딱 뽑았는데 믿었던 오르카 슬라이스, 오르카 슬라이스는 잘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과는 다르게 네, 오르카 슬라이스는 링잉도 좀 많이 티가 나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은 모르겠는데 이 트라이앵글 하덴드를 이용해서 좀 전반적으로 압출량 자체가 좀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육안으로 봐도. 근데 뭔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링잉 이슈도 좀 눈에 띄게 좀 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기존 하덴드 시스템으로 해서 순순 슬라이서로 해서 속도를 좀 빨리 뽑았을 때는 이 정도로 링이 잘 보이진 않았는데 뭔가 또 하덴드를 바꾸다 보니까 좀 기준점에서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압출량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출력 퀄리티는 그래도 꽤 준수한 형태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좀 무광 PLA나 아니면은 PLA CF와 같은 약간 탄소 섬유 무광 재질로 출력을 하면 훨씬 좋은 퀄리티로 좀 결과물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